사용 방법을 알려줘. 아니 제가 방금 외출하고 집에 왔는데 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거든요. 근데 보일러가 안 들어와 있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반팔만 입고 있다가 후리스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 근데 뒤에 너무 지저분해서 약간 이렇게 막아야겠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바로 제가 애칭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제가 진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다가 지금 지어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낸 애칭을 갖고 왔는데요. 저는 좀 잘 지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해주셨던 애칭이 바로 뭉뭉이었어요. 뭉뭉이. 그리고 좋아요가 또 굉장히 많이 달렸던 댓글이 그냥 애칭이 없이 구독자님들이 더 듣기가 편하다고 하셨던 분의 그 댓글에 좋아요가 되게 많이 눌렸어요. 근데 그 의견도 왠지 약간 무시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혹여나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딱히 애칭을 듣는 게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너무 막 뭉뭉이들 이렇게 부르면 기가 조금 그러실까봐 제가 기가 막힌 애칭을 지었습니다. 기가 막히긴 하나? 그래서 뭉뭉이의 뭉을 따고 뭉향의 뭉 뭉뭉이의 뭉 뭉을 따고 구독자님들의 뒷부분에 따서 둘을 합쳐서 뭉독자님들이라고 지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제발 좋다고 말해주세요. 좀 입에 저는 잘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좋아해 주실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약간 데스노트 나오는 류크 같지 않나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지금 편집을 막 하다가 배가 살짝 고파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주를 지금 간식으로 살라고 가는 길인데요. 사실 저 좀 귀찮아서 집에 있는 거 대충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눈이 와가지고 여기 보이죠? 눈 쌓여있는 거. 그래서 뭔가 눈도 즐기고 싶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눈을 다 치워놓으셔가지고 바닥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실물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이언티의 눈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딜 가든 이렇게 맨날 뭐가 예상대로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트를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스바. 조스바 특템 마지막. 그리고 요하이. 여기 있다.
유화이 이거 살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 제 되게 친한 친구 작업실에 놀러 와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란 따라란. 여기 진짜 되게 나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친구는 패션 디자인을 하는 친구라서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있나요? 재봉틀. 재봉틀이 여기 있고요. 옆에는 이건 뭐라 그래? 마네킹. 아니 나는 마네킹인 건 아는데 마네킹이 있고요. 난 또 여기 용어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저런 옷걸이들과 이 안에 뭐 있어? 옷. 옷? 오. 그리고 여기 밑에는 호두. 호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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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님?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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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어머. 뭐 있어 거기에? 없어. 야, 너 지금 농락하는 거야, 호두? 어여. 그리고 여기에는요, 얘가 그냥 작업하는 그런 공간인데 막 사실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이거 뭔가 종인 것 같긴 한데 뭐가 막 써있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침대는 없고 이렇게 소파만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이건 그냥 담아둔 서랍장인가? 그치? 근데 되게 인테리어를 귀엽게 해놔가지고 네, 좋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을 해야 돼서 저도 빨리 이거 찍고 편집해서 브이로그 올리려고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봐봐. 인사하자.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자연광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바깥이거든요? 바깥? 그래서 저희 집은 자연광이 잘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자연광이 너무 예쁘게 들어온다. 나중에 여기서 같이 준비해요나 친구랑 같이 뭐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색감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맘스터치에 왔어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대서 지금 얘 데리고 이렇게 햄버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자. 스파이시? 이거 먹어. 화이트 갈릭 버거. 물고기 사카이시 물고기 상추
스마트. 나이스. 여기 묻었다. 여보세요. 작업실. 아, 그래? 알겠어. 이것도 맛있지? 저기다가 인사해봐. 안녕. 안녕하세요, 문캉이에요. 안녕하세요, 호주예요. 여러분 반가 반가. 오. 호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러 왔나요? 지금 드시고 계신 차는 뭐죠? 뭔지 알고 드시나요? 전체적으로 집에서 이제 앞머리를 그때 잘못 잘랐을 때 그래서 이거를 자를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자를 때 이 앞머리를 이렇게 잡잖아요. 대부분 자를 때 머리가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들어서 맞아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내려서 잘라줘야 좀 덜 삐뚤빼뚤하고 덜 칭 많이 안 나는 그래야 좀 더 깨끗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가 좀 지저분한 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옆머리 네. 묶었을 때 떨어지는 아, 옆선 이렇게 묶었을 때 약간 옆으로 떨어지는 그 선을 되게 예쁘게 잘랐기 때문에 네. 이제 묶었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저희는 또 다음에 좀 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찾아올게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 안녕. 아니야, 영수증 없어. 나 주는 거라며. 일부러 내가 가져왔지. 아니야, 잘 받을게. 고마워. 여러분, 이거 그 3C의 오버테이크 한동안 엄청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간 김에 이거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줘서 제가 무조건 사놓으라고. 그래서 저희 선물로 준대요. 고마워. 영수증 없어졌어. 너는 빼갔지. 내가 빨갛다고? 너 지갑에서? 너 지갑이 이렇게 생기지? 난 지금 방금 알았어. 공개를, 전 이미 색깔이 뭐 어떤 구성인지는 다 아는데 그래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두둥. 제가 이거 나중에 영상에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영상에서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색깔 구성이 약간 밤색이랑 버건디?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제가 완전 좋아하는 색들 진짜 많아요. 하나, 그리고 땡겨서 내가 너꺼 게시하면 좀 그렇잖아. 너가 해. 그래? 그래? 내가 해도 돼. 그래? 뭐 상관? 이거 뭐 컬러가 뭐야? 핑미야? 핑미야. 아, 그러지 마. 알았어. 하지 마. 도전을 해야겠다. 브릭레드. 이것도 이거는 요런 컬러. 헐, 짱기 짱기. 이것도 손 발색을 해볼게요. 손등 조금 진한 느낌. 이거 브라운 계열이네. 완전 짙은 버건디? 근데 발랐을 땐 되게 그런 느낌 많이 안 나서 짙은 버건디색. 아, 이거 진짜 예쁘겠다. 이거 약간 내 스타일. 분명히 새 거는 내 입술 발색하지 않을게 놓고선 아, 다 발라 그냥 아주 거기다가 욕심쟁이 스타일. 예쁘다.